일본 집권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세곳 모두 야당의 의석을 내준 건데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심한혜연 제1구 보궐선거 결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자민당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자민당 후보가 내리 구선을 했을 정도로 보수의 텃밭이어서 자민당에겐 더 뼈아픈 패배입니다. 고시오국と言われるこの島根県での今回の結果ですから大きなメッセージとなって岸田政権に届くとは思います。 비자금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나가사키현 제3구, 도쿄 제15구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한혜연 제1구에만 후보를 냈는데 그마저 완패해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두 차례나 심한혜연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추문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습니다. 자민당 비자금 의혹 규명에 진척이 없는 데다 고물가 등 민생고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非常に厳しい結果だ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時間はかかると思いますが、国民の皆さんのですね、信頼をもう一度回復できるように努めていきたい。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다섯 번의 보궐선거 가운데 전패는 처음이라며 향후 정국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민당으로선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불과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간판을 바꾸고 내년 중의원 총선거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